자, 그러면은 이 대환란이 나오는데 이 대환란을 우리가 알려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요것만 가지고 대환란을 봐서는 안 된다. 너무 이렇게 우물한 식으로 건지한 식으로 숲에서 너무 나무만 먼저 나무만 하나 보는 그러한 성경 연구가 되니까 지금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 이렇게 대환란이 나오면은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이것이 무엇인가 어느 시기에 해당되는가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다니엘서로 가야 돼. 다니엘서 9장에는 성경에서 유일한 다니엘이 받은 70일에 관한 계시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에는 특히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가 요점이에요. 요 짧은 요 말씀 안에 70일에 관한 계시가 있습니다. 70일에 관한 계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종말 계시라고 해요. 종말 계시. 세상이 어떻게 끝이 나느냐. 세상 끝에 관한 종말에 관한 계시.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떤 계시를 받았는가 하면은 언젠가는 어느 시점에 가서 70일이가 시작이 되는데 그 70일이가 끝나는 지점에 가면은 세상의 끝이다. 70일이가 시작되는 점에서 70일이가 끝나면은 세상이 끝난다. 70일이는 뭐냐? 1이라는 것은 7을 말하는데 70 곱하기 7은 490인데 490이 뭐냐? 년이다. 490년. 491이 아니고 490년이다. 그럼 언젠가부터 시작해가지고 490년이면은 세상은 끝난다. 그런 뜻이야. 이 70일에 관한 비밀이야. 근데 이 70일에가 세 마디로 되어 있어요. 첫째, 일곱일에. 둘째, 62일에. 셋째, 세상 끝에 가가지고 마지막 한일에. 그럼 7 더하기 62 더하기 1 하면은 끝인데 62일이라고 한 마지막 한일이라고 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어요. 그것을 과로시대라고 해도 말하자면 시계로 말하면은 7일에 지나고 62일에 되고 그리고 69일에 지나고 난 뒤에 시계가 좀 섰어. 돈을 돌던 시계가 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가면은 이제 70 받고 도는 시계 중에서 69 바퀴 돌고는 시계가 섰어요. 그래서 섰다가 한참 섰다가 사실 말하면 2000년 이상 시계가 뜨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 오시고부터 지금 2000년이 넘었으니까 시계가 돌다가 2000몇 년 동안 서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한 바퀴만 더 돌면 끝난다. 근데 이 마지막에 한 바퀴가 지금 남았어. 김영재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마지막 한 바퀴가 남은 거야 지금. 그런데 마지막 한 바퀴가 언제부터 도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한 바퀴란 말은 횟수로 말하면 몇 년? 마지막 한 일이니까 7년이다 그 말이에요. 7년이 남았어. 언젠가는 지금 69일까지는 끝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70일이가 왜 세 마디로 되어 있느냐 7일에와 62일에와 마지막 한일인데 7일에 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 기간을 말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난 뒤에 중건 딱 되고 62일에가 더 있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기름 부음 받으셔서 오신 해를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부터 시작하여서 과로시대. 시계가 멈춰버렸어. 언젠가는 시계가 다시 시작할 때까지 이제 이 70일에는 정지가 된 상태야. 지금 현재는 뭡니까? 70일에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과로시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턴가 아무튼 시계가 한 바꾸면 도면 끝난다 그랬어요. 한 바꾸고 7년입니다. 한 바꾸면 도면 끝나는데 언제 그러면 한 바꾸고 도냐. 그렇게 요거 마지막 한 일을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확대를 하면 7년이야.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언제 시작이 되느냐 이게. 이게 종말 연구의 골자다 그러면 이런 것이 중요한 거다 그런 것이. 이 마지막 한 일에는 누구하고 관계되는가 하면 적그리스도하고 관계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적그리스도하고 대단히 이 마지막 한 일에는 연관성이 많은 마지막 한 일이에요. 마지막 7년이에요. 세상 끝 7년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 7년, 7년. 와, 듣던 소리네.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딱 맺게 돼 있어.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해놨어요. 이야, 이 다니엘이요. 언제 사람인지 압니까? 여러분. 몇 년 전 사람인가, 지금? 난 성경에 입문할 때 다니엘이 언제 사람입니다. 난 말을 했어요. 다니엘은 2600년 전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누구하고 또 같은 시대에 사드락, 메사삭, 아벤누고하고 같은 친구지 아니죠? 똑같은 시대에 아주 동시대 사람이에요. 26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2600년 전에 뭐라 했는가 하면은 아직도 오지 않은, 우리가 지금 2600년 지났어도 아직도 오지 않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할 건가 다니엘 시대 때 벌써 다 기록해놨어요. 할렐루야. 아,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스라엘하고 7년 평화조약을 맺는데, 7년 평화조약을 맺으면 딱 그때가 마지막 남은 한 일에 세상 끝 7년이 시작되는 날이, 그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 그 말씀이 9장 27절에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 동안 굳게 언약을 정해왔고, 그 일회의 절반에, 절반은 중간이에요.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거룩한 것을 산다. 그렇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일회의 절반, 일은 7년입니다. 마지막 한 일회. 그냥 일회. 한 일회. 그런데 이 일회의 절반에 가서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일회는 두 덩어리로 나와. 그러면은 마지막 한 일회를 두 덩어리로 나눴으니까 반일회 반일회네요. 맞죠? 반일회는 3년 반이에요. 맞죠? 그래서 앞에 있는 반을 전 3년 반, 뒤에 있는 반을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 맺지 않으면은 마지막 한 일회는 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 가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에 계속해서 중동이 불안하고 정세가 불안하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주위의 중동 평화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먼저 해결해버린다. 가장 중요한 데니까 거기가. 그래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어 절대로 그곳에 전쟁이 못 일어나게 책임진다는 식으로 평화조약을 맺어. 그러면 그날부터 시작하여 3년 반 동안은요, 진짜 평화가 와. 이 3년 반 동안 전쟁이 없어져요. 그리고 앞에 있는 3년 반은 뭐라 하는가 하면은, 거짓 평화 시대. 이렇게. 그 요 앞에 있는 3년 반 동안 거짓 평화 시대인데, 요때 이스라엘하고는 평화고 세상에는 평화가 온 것 같지만은, 성도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맞죠? 그때 적그리스도가 하는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더 배웁니다. 즉 요한계시록 13장 17장 가면 적그리스도가 안에서 또 나와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돈을 없애는 거. 돈을 없애고 난 뒤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 받아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거부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은 다 평화 중에 사는데 그 표 받는 것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만 어떻게 돼요?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전 예배 때 무슨 말씀 나눴죠?
고난받을 때 우리가 고난에 관하여 말씀드릴 때 성도 환란을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축복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했죠. 이 전 3년 반에서 전 3년 반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환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정책을 서서히 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하니까 어느 시대가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요. 이 정도. 성도가 환란을 당해. 성도가 환란을 당하는데 그것을 성도의 환란이다. 다른 사람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펴받고 잘 살아. 네? 펴받고 잘 살아요. 그런데 전 3년 반이 끝날 지점이 아까 우리가 배운 계시록 6장의 여섯 번째 이면 되는 성도의 효과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때 막 공포가 막 오면서 심판이 시작되는 서곡이 울릴 때 불신자들에게는 막 공포가 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거짓 평화 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거야. 그러면 후 3년 반이 대환란입니다. 후 3년 반에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있습니다. 이 화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 퍼붓는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감추고 그리스도인들은 휴거시키고 난 뒤에 남은 사람들에게 진노를 붓는 때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휴거시켜야죠. 그게 후 3년 반 오기 전에 휴거가 있다. 그러난 뒤에 정말로 딱 절반 됐을 때, 날짜로 따지면 1260일이 됐을 때, 일의 절반, 일의 중간, 정확한 중간이에요. 날수로는 조약을 맺었다가 1260일 후에야, 그게. 1260. 그때 가서 적그리스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뀌죠? 조약을 파기해. 이스라엘에게 성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 구약시대 때 제사를 다시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물을 다시 드리는데 딱 중간에 가가지고 적그리스도가요 조약을 파괴하면서 너희들 제사 드리지 마.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가면은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듯이 이래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는 것을 보거든. 이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면 가정한 우상이야. 미운 물건이라는 거야. 가정한 우상. 자기 우상을 유대인들의 성전에다가 세워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나를 경배하라. 그렇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하고 전쟁이 벌어서 유대인들이 집니다. 유대인들이 도망가는 거야. 성도는 휴거됐고 유대인들은 도망갔고 나머지 땅에 불신자들만 있죠. 그럴 때 구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때 나팔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부는 거야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 화를 이제 철저하게 이제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 다시 말해 다른 말로 해가지고 대환란이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있다. 이제 사람들이 직접 죽기 때문에 화합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막 직접 막 천재 지변을 통해서 사람을 막, 어? 막 죽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이게 막 짐승이 되어버려. 포악해.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막 죽이는 거야. 전쟁이 일어나서 막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이 거의 다 멸종한다. 이제 예수 믿기는 믿는데 후가 못 당하는 사람은 저는 라디오에서 여기서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지만 거듭나지 못하면은 후거되지 못하고 대환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들어가서 거의 죽습니다 사람들. 만약에 당신이 살아남는다면은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 당신을 면단합니다. 표백할 겁니다. 그래서 겨우 당신은 살아남아가지고 천년왕국 성 바깥에서 천년을 지나게 됩니다. 천년왕국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휴거될 때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뭐예요? 영체가 되지, 그죠? 예수님 부활하신 천사와 같은
땅에 남아가지고 대한란을 통과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서울 바깥에 사는데 그냥 지금 사람들하고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딸 놓고 사는 거야. 막 번식을 하는 거야. 그때 천년 동안 사람들이 많이 번식합니다. 사람들이 거의 죽지 않고 번식만 계속합니다. 천년 동안. 대단하겠죠? 천년 동안 계속 번식을 합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끝나고 나면은 마귀가 한 번 더 역사를 해가지고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여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 우주의 마지막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그 전쟁 시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 마귀의 선동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은 이제 그래도 지금의 거듭나지 못하면서 겨우 한 사람들 휩쓸리지 말아야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백보좌 심판에서 거기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9장에 왔습니다. 다섯째 나팔을 부는 장면이 언제라는 것을 지금까지 71회를 도표로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다섯째 나팔은 첫째 화라고 하는데 그것은 언제냐? 7년 중에서 후 3년 반이 막 시작되는 그 시점이다. 그것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후 3년 반에 대해서 용어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후 3년 반에 대한 용어. 아까 했습니다. 후 3년 반은 지워가지고 써가면서 하겠습니다. 후 3년 반. 마지막 한 일 중에 후 3년 반이 중요한 거예요. 후 3년 반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환란이라 한다. 여기서 설명을 붙여야 될 게 뭔가 하면 대환란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인 줄 알아. 이 아까 말한 이 7년 전체가 대환란은 아니고 이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를 쓴다면은 진짜 대환란은 후 3년 반에 있습니다. 이렇게 덧붙여줘야 됩니다.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대환란 그러면은 후 3년 반만 대환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환란이다. 후 3년 반 대환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설명을 또 합니다.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일어나는 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부어지심의 심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9, 3년만은 대환란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대환란은 정확히 말하면 7년이 아니라 3년 반입니다. 그 앞에서 있는 3년 반은 거짓 평화시대이며 일부 성도들만이 성도의 환란을 당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대환란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후 3년 반은 개월수로 하면 몇 개월일까? 개월수 42개월 42달. 42개월. 후 3년 반은 42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우리 9장 읽었는데 계시록 1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11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요때 42달을 후 3년 반 대환란 거룩한 성 밑에다가 예루살렘 성 그렇게 말하네요. 그러면 저희가 누굴까?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저희가 그래서 이방인 저희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군대. 적그리스도 군대가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을 막 짓밟으면서 이 유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완전히 유린하여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지배할 것을 말합니다. 이 정확히 이렇게. 그 다음 계시록 13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 같이 읽읍시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적그리스도는 42달 동안 일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대환란 일으키는 일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일하는 것이죠. 그러나 7년 동안 일하는 게 아니야. 7년은 84개월입니다. 84개월 동안 일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3년 반은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 가짜로 그냥 이렇게 개마인 체한 진짜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는, 설치는 거는, 적그리스도답게 일하는 것은 후 3년 반 42달 동안 막 포악한 수장 정치라는 게, 그게 진짜 적그리스도답게 일하는 거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지멋대로 뭐 하도록 시두르면서 사람들을 막 죽이도록, 그래서 그게 대환란의 일부가 아닙니까? 그를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너 42달 동안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께. 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다른 데 감춰 놨고, 성도는 수고시키 놨으니까 땅에 쓰레기, 너 42개월 동안 쓰레기 정리해. 그런 뜻이야.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그때 일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환란을 일으켜 땅에 있는 불신자들을 죽이는 일이다. 수정정치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후 3년 반은 대환란이다. 후 3년 반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다. 후 3년 반은 몇 개월이다? 42개월이다. 그 다음에 후 3년 반은 아까 말했습니다. 날수로는 개월수가 있고 날수로는 며칠이다? 1260일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달을 그냥 30일로 계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42개월은 1260일 계줘야 됩니다. 432하고 어? 그 다음에 36, 1260일이다. 이 1261이라는 단어는 처음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계시록 12장에서 1260일이 나와야 돼. 계시록 12장 가봅시다. 계시록 12장 6절. 그 같이 읽읍시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여자가, 어려운 것지만은 사실 유대인을 여자로 표현한 거야.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유대인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신 거야.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적그리스도하고 싸우다가 이제 집니다. 지고는 유대인들이 광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거기서 1260일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1260일이 그것이 나옵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신다. 그것을 12장, 계시록 12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때로 말하면 후 3년 반은 때. 무슨 때, 무슨 때, 무슨 때다? 한 때, 두 때, 반 때다. 한 때는 무슨 뜻입니까? 한 때. 한 때. 1년이야. 두 때, 뭐예요? 2년이에요. 반 때. 반년이 반이 6개월. 그걸 합쳐면 3년 6개월이 되잖아요. 그런데 3년 6개월 안 그리고 왜 한 때, 두 때, 반 때. 지금 뭐 말, 운을 지금 이렇게 띄우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왜 3년 6개월 안 그리고 한 때, 두 때, 반 때. 백지 우리 지금 이해 못하게 어려운 말 쓰시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70일이라는 거 다시 말해봅시다. 70일이라는 왜 7일에 60일에 한 일은 사건의 맛이라니까. 맞죠?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들이 탁탁탁 일어나기 때문에 7일에까지 무슨 일이고, 그 다음에 62일에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공간이 있다가 마지막 한일에는 마지막 7년인데 그 마지막 7년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진다. 그 다음 봅시다. 후 3년 반 안에는 또 한때, 둘째, 반째 또 나눠지는 거예요. 얼마나 세분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한때, 둘째, 반때를 훼손해 놓은 집이 없어. 이 한때, 둘째, 반때. 자, 그러면 우리끼리니까 내가 한번 내가 받은 걸 말해보겠습니다. 한때는 내가 볼 생각에는 첫째 화야. 네? 둘째는 내가 보기엔 둘째 화야. 반때는 뭐요? 셋째 화. 첫째 화의 기간이 1년이 아니겠느냐? 둘째 화의 기간이 2년이 아니겠느냐? 셋째 화는 강하면서도 6개월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한때, 둘째, 반때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 사건의 맛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사건이냐? 세 덩어리로 나눠졌으니까, 아, 화도 세 개니까 그 기간이 아니겠느냐? 난 아니겠느냐? 그랬지. 그렇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겠느냐? 그런 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이영 목사의 설이라 그래, 설. 계시록의 설이 되게 많아. 예? 무진장 많아요, 설이. 그러니까, 어떤 계시록 설명하는데, 자, 지금부터 설을 말하겠습니다. 해놓고 설을 열 가지나 말하더라고. 열 가지나. 그게 뭐, 평신자들이 읽으면 되게 안 없는 거야. 설을 열 가지나 말해놨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제공한 거다. 그 중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빛이 어떤 것이냐. 가장 정확히 보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찾아내. 설을 막 나열하면요. 듣는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져 버려요. 이걸 정리해가지고 먹여줘야 돼. 정리해가지고 간단하게 하면서도 요한계시록을요. 아주 그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계시록을 들으면서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할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이 막 확 되살아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심어줘야 되는 것이 계시록 강해라. 할렐루야. 아무튼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건 아무튼 세 사건의 마디니까 첫째와 둘째와 셋째화가 아니겠느냐. 첫째화는 1년이고 둘째화는 2년이고 셋째화는 반년일 것이다. 첫째는 뭐예요? 다섯째 나팔. 둘째는 뭐예요? 여섯째 나팔. 셋째와는 일곱째 나팔 불면서 일곱째 집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집이 부어지는 것은 뒤에 가서 배워보면 압니다. 한 장 안에 일곱째 집이 일곱 번 다 다 버풀이 갔다. 한 걸로 다 버풀이. 그 이제 몇 주 뒤에 배웁니다. 우리는 지금 여섯째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을 하면서 대환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성경에서 비교해가지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합니다. 대환란은 마지막 한일의 중 후 3년 반에 해당합니다. 대환란은 유대인들이 당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당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이 당하는, 땅에 남은 사람들이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부음입니다. 또 대환란은 후 3년 반인데 후 3년 반은 몇 개월 동안 지속됩니까? 42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이 42개월 동안을 적그리스도가 일하는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또 후 3년 반은 날수로 말하면 며칠입니까? 1260일입니다. 후 3년 반은 때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사건에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12장 14절에 가면은 한때, 두때, 반때가 또 있어. 계시록 12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양육을 받으며. 아멘. 아까 12장 6절하고 지금 12장 14절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1260일 동안 광야에 도망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양육을 받는다 그러는데 지금 12장 14절에서는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날아가자. 빨리 그걸로 피해서 가는 것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 것으로 여기서 말했어요. 뱀의 낯을 피하여
이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유대인들을 놔주기를 하는 그러한 흉계를 피하여서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가서 한때 그동안에도 보호받고 두때 그동안에 보호받고 반때 1년, 2년, 반년 합쳐서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다. 6절에도 양육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14절에도 양육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6절에는 1260일이라고 그랬지요. 14절에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랬지요. 똑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 이것은 우리한테 사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해당된다고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지금 올라가가지고 주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 뒤에는 우리 몰라도 돼. 저는 그랬어요. 우리가 휴거된 뒤에는 영원히 주님과 같이 안 떨어지고 같이 있을 거니까 그 뒤에는 사실 몰라도 됩니다. 라디오 설교에서 그래서 말했어요. 주님한테 휴거됐으면 휴거된 사람들은 더 이상 물을 거 없어. 휴거까지 이미 되었는데도 변화되어 휴거까지 되는데 그 뒤에 뭘 시험을 하고 그 뒤에 뭘 통과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야. 이미 휴거됐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하는 거야. 그분과 신부, 그분의 신부가 됐는데 신부를 다시 뭘 해? 다 통과한 거다. 그래서 휴거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다른 건 아무 생각할 거 없어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어. 할렐루야.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나 땅에서는 우리가 휴거되고 난 뒤에 후 3년 반 대환란 동안에 이러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난다. 이것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끝! 여기 끝! 끝나면은 우리가 여기서 갈로시대 하늘에서 여기서 중간에서 올라갔다가 끝나고 나면 내려온다. 주님과 같이. 또 내려와서 어떻게 돼요? 땅에서 천년을 사는 거야. 에? 땅에서 천년 살아요. 천년 살고 난 뒤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영혼이 나눠진다. 그래서 천국을 세례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을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세례살렘과 불못을 분명히 나눠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한번 들어가면 끝이다. 우리는 9장에서 다섯째 나팔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말해서 첫째 화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9장 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9장 1절을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네. 질문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다섯 번째 나팔을 부는 걸 뭐라 한다 했습니까? 첫째 화라고 했습니다. 화는 왜 화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사람을 직접 해야 하고 사람에게 직접 심판을 내려 사람이 바로 죽게 되는 그러한 심판, 화, 환란이기 때문에 첫째 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부을 때 보니까 나팔 소리와 동시에 하늘에서 땅으로 뭐가 하나 뚝 떨어졌는데 보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별이 하나 떨어졌다. 그러면은 다섯째 나팔 부는 거는 화를 지금 시작하는데 화를 시작하면서 별이 하나 떨어졌다. 이 별이 뭐냐 하는 거 봐요. 첫째, 별이라는 것은 성경에 천사를 가지고 별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천사. 천사를 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교회의 종들을 별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사단도 별이라고 해요. 사단. 그러면 천사를 별이라고 한 것은 욥기 38장 7절과 계시록 12장 4절에 있고 교회의 사자들, 교회의 종들을 별이라고 한 것은 요한 계시록 1장 20절에 있습니다. 일곱 별은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어서 일곱 교회의 사자 즉 주의 종들을 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희한하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그것을 영어 흠정력 킹 제임스 성경을 KJV 킹 제임스 성경 영어 흠정력이라고 그래. 영어 흠정력에 이사야 14장 12절에 가면은 오 루시퍼 일어났어요.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또 일어났어요. 어? 오루시퍼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모닝 다른 영어 성경만 You bright morning star 또 일어났어. 아침에 빛나는 별이요. 여기서는 오루시퍼. 루시퍼가 우리나라 성경하고 대조하면 루시퍼는 원래 그전에는 이름이 뭐였어요? 루시엘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사에서 와가지고 루시퍼라고 불렸어요. 이 루시엘일 때는 범죄하기 전이고 루시퍼는 범죄 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귀가 되고 난 뒤에 이름이 루시퍼다. 무슨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가면 오 루시퍼 그래놨어. 우리나라 성경은 뭐라 그랬다고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별이단 말이야, 별.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 해놨다고요? You, bright morning star. 그, 모닝 star. 아침 새벽에 별, 별이라는 단어가 바로 나와. 그래서 난 지금 무슨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은 사단도 별로 표시된다. 그런 뜻이야. 그 별 하나가, 별 막 여러 개가 막 우두두둑 떨어진 게 아니고 별 하나가 뚝 떨어졌다? 별 하나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단 말은 뭐 이게 이 사단이 지금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거야. 뭐 사실은 이 루시퍼가 에? 땅이 사람이 있기 전에 루시퍼는 벌써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왔지만은 루시퍼 사단의 본거지는 공중입니다. 그러나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이야. 귀신의 본거지는 물속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 속에 70% 이상이 물이니까 귀신이 여기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귀신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 없는 곳에는 귀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은 사람 몸속이나 그 다음에 물 바닷속에 산다. 귀신을 본 거지. 그런데 이때 아침의 아들 계명승이라는 별이 하늘의 공중에 진을 치고 오면서 땅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야. 세상의 임금이란 말이야. 근데 다섯 번째 나팔을 불면서 이게 첫 번째 화인데 다섯 번째 나팔을 불면서 이 우리 하나님이 공중에 있는 봉거지 근거를 두고 있는 마귀를 땅으로 내리 꽂아버려. 왜 그런지 아시는 분? 가서 네가 가서 막 시대서라고 말이야. 갖다 쫓아내놔버려. 그런데 그 손에 뭐를 하나 들고 있는지 아시는 분? 무직 열쇠를 딱 하죠. 열쇠라는 건 사실 권한인데 이때 권한은 뭐 좋은 권한 아니고 무직행 열 수 있는 권한이야. 이 마귀가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 대환란을 일으키려니까 그냥 두면 안 돼. 무직행을 열어가지고 막 오만상 막 시대 엉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무직행을 열면 연기가 팍 올라오는데 사실 이 연기가 귀신들이 올라온 거야. 그 다음 그 연기 속에서 황충이 나타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단을 공중에서 땅으로 내리꽂은 것은 철저하게 대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단을 보내가지고 사단을 환란의 도구로 삼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으로 하여금 무적행을 열게 하고 무적행이 열면 무적행 안에서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온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무정행 열쇠를 가져와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무정행을 여니 무정행을 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2절 제가 무정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불무 연기 같은 연기가 막 얼마나 막 촉한 연기가 올라오는지 무정행에서 연기가 막 올라오는데 이것은 연기로만 보아서는 안됩니다. 귀신이 그만큼 많이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봐요 무적행이라는 단어도 있고 음부라는 단어도 있고 불못이라는 단어도 있고 지옥이라는 단어도 있고 지금 성경에 다 있는 단어입니다. 맞죠? 성경에 다 있는 단어야. 무적행, 음부, 지옥, 불못. 근데 불못하고 지옥은 동의어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나 무적행은 다른 단어야. 무적행. 말하자면은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은 무적행에 있던 것들이 나와가지고 막 설치다가 나중에 다 잡혀가 주님한테. 잡혀가지고 다시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적행에 있던 것들이 막 잡혀가 나중에 가보면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불못에다 집어넣어요.
그 요한계시록 이제 끝부분에 가만히 남아야지. 그건 우리 끝부분에 가서 다시 볼 겁니다. 무적행 안에는 말하자면 사단의 쫄개들이 있어요. 무적행이 아무것도 없진 않잖아. 무적행에서 뭔가 나왔잖아. 적권이 있어도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놈이에요. 무적이 같이 있는 놈이야. 2000년 전에 적그리스도가 왔다가 주님이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무적행에서 가다 놨어. 지금 현재 그 지금 적그리스도가 났다면은 무적행이 지금 그 올라온 거야. 무적행에서 적그리스도가 올라온 거야. 그 영이 올라온 거야. 무적행은 뭔가 또 다른 지옥 가다 놓는 장소, 형벌의 장소,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말을 해볼게. 임시지옥과 같은 곳.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임시지옥과 같은 곳. 또 다른 지옥과 같은 곳. 아무튼 그 귀신들 또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두어 놓는 형벌의 장소. 영의 세계에서의 감옥이야. 아 근데 이게 내리 꽂으면서 하나님이 열쇠를 쏟아냈어. 마귀한테다. 여기 내려오자마자 지가 열쇠를 받았으니까 무적행을 확 열어버렸어. 그러니까 막 팡 터지면서 올라오는데 뭔가 눈에 보이는 거는 요한은 귀신이 올라오는 게 안 보이고 뭐만 보였어요? 연기 올라오는 거 막 연기 막 올라오는 거야. 연기 속에서 또 뭐가 나왔어요? 황충이 나왔어요. 황충을 여러분 연구해보고 그림 아무리 잘 그리는 미술 박사라 그래도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이 부분을 3절부터 9절까지 수십 번 읽고 황충에 대해서 지금 성경 그대로 그려보시오. 못 그려. 하도 이게 지금 괴상한 동물이라서 괴상한 물체라서 황충이라는 게 원래 황충은 메뚜기를 말하는데 지금 이 메뚜기하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메뚜기 황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무시무시하게 생겼어 황충이. 아니 무적의 뚜껑을 막 여는데 뭡니까? 이 연기가 올라온 것만큼 귀신이 이제 더 많이 역사를 한 거야. 마귀 역사가 이 땅에 그만큼 센 거야. 그만큼 사람들을 잡는 거야.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대환란이지. 그럼 지금은 뭡니까? 귀신 역사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무적의 뚜껑 따놓고 그 갇힌 놈들이 많았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살만한 때다 그 말이에요. 귀신 역사 없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무적행 뚜껑을 열고 황충이 나와가지고 이 황충이 왜 화가 되는가 하면 직접 사람들을 이제는 막 공격을 하는 거야. 근데 주님 말하셨는데 황충아 사람을 괴롭게만 하지 죽이지 마라. 사람이요 팍 고통을 당하면서 팍 죽어버리면 고통이 끝이야. 맞죠? 근데 못 죽게 해. 아휴 죽었으면 좋겠는데 안 죽으니까 다섯 달 동안 계속 쏘아댔겠네. 황충은 전갈과 같은 권세가 있다. 전갈, 전갈은 사막에 사는 가재 같은 그렇게 생긴 놈인데 이 꼬리에 독이 있어. 꼬리가 딱 서버려. 이 꼬리에 독이 이 세상에서 제일 엄청난 독이 전갈 꼬리에 있는 독이야. 팍 사람을 쏘아버리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아파. 너무너무 아픈 거야, 계속. 이게 황충이 그 전갈의 독, 전갈이 쏠 때 아픈 것 같은 독을 가지고 있다. 또 살, 화살도 가지고 있다. 이 쏘면 뭡니까? 사람이 그만큼 고통을 당하는데 몇 개월 동안만 해라. 5개월만 해라. 5개월만 열심히 일해라. 막 다니면서 보이는 것마다 전부 다 쏘아라. 왜? 이 전부 다 죽어야 될 것들이니까 다 쏘아버리라. 5개월 동안. 이게 황충이 막 얼마나 막 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쏘아댔겠는지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소원이 뭡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죽고 싶어도 죽는다. 5개월 동안 고통만 당한다. 그게 이제 화야 이제. 땅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땅에 있는 자들에게 뭐다? 화. 화. 화가 이런 거다. 이야 처참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황충의 모양이 봅시다. 보기만 해도 겁이 나가지고 죽을 지경이다. 근데 직접 막 쏘아버려. 소리만 들어도 너무너무 공포스러워.
이게 5개월 동안 온 지구를 덮었군요. 무중행에서 올라온 귀신과 황충이. 황충이 지금부터 이제 직접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힙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뭐는 해하지 마라. 예? 뭐는 해하지 마라. 첫째,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은 해하지 마라. 그 다음에 푸른 색깔 나는 거 해하지 마라.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만 건드리고 이 자연은 가만 놔도 자연은 건드릴 필요 없어. 사람만 막 괴롭혀.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그때 땅에 남아있으면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냐고. 그래도 그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감사하죠. 그 중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자, 봅니다. 하나님은 황충을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 황충의 특징이 여덟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절부터 몇 절까지? 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이르렀어요. 그 다음 몇 절까지? 10절까지 7, 8, 9, 10 이 4절 안에 황충의 모양 8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같이 생겼대. 그렇게 얼마나 이 황충이 막 빨리 획획 다니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7절부터 10절까지 지금 봅니다.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금면류관을 썼다. 왜 안 그랬을까? 예?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도 썼대. 이 단어를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금면류관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예? 봉사한 성도들이 진짜 금면류관을 받아.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금 같은 가짜금이야. 그렇게 도금한 면류관도 아니고 면류관 비슷한 걸 썼어. 그러니까 뭔가 그 당시에는 면류관을 쓰면 이게 권세가 있습니다. 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면류관 왕관하고 비슷한 것 같은 것이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그때 당시만은 5개월 동안만은 이게 뭐 세상의 왕같이 막, 막 권세를 가지고 다니면서 뭐예요? 사람들을 막 억압을 하고 죽이고 괴롭힙니다.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은 뭐야? 지세상이다. 그렇게 금같은 면류관 비슷한 걸 썼다. 그만큼 5개월간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얼굴은 뭐 같다? 네? 세 번째. 얼굴이 또 마치 또 사람 얼굴 같이 생겼지. 참. 이, 여러분, 몸뚱아리는 맑았고, 얼굴은 사람 같아. 이게, 이 사람 얼굴 같은데 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는 거야 지금 이게. 여러분 얼굴이 중요한 걸 내가 잠깐 얘기할게요. 시간이 아마 길게 가도 얼굴이 왜 중요하냐. 얼굴 보면 알 수가 있어. 지렁이 얼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렁이 얼굴이 없잖아. 그런데 고등동물로 올라가면서 얼굴이 뚜렷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얼굴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지능이 발달돼요. 그래서 이 황충이 말같이 생겼지만은 얼굴은 사람 얼굴 같아. 그만큼 뭔가 사람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아주 이거 고약한 놈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 사람의 지능을 가지고 5개월 동안 괴롭히는데, 아, 이거 또 머리털이 또 희한한 머리털이네. 무슨 머리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지고 있다. 여자의 머리털이 성경에서 뭘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 예? 예? 죄? 왜 죄가 나왔지? 유혹, 매력, 요런 거야. 이게 무서우면서도 뭔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예? 사람들을 이렇게 가짜로 꼬여서 유혹하고 하는 어떤 매력도 가지고 있는 놈이다. 한편으로는 무섭지만은 한편으로는 사람을 유혹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이빨이 어떻다? 사자 이빨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영화에서요 사자가 막 소를 막 모가지 물어가지고 칵 뚝 불기는 걸 봤어. 사자가 물어가지고
소 모가지를 그냥 물어가지고 딱 물었다 뿌려. 사자는요, 물었다 하면 꼭 모가지를 물어. 뒷다리 같은 거 안 봅니다. 넘어뜨릴 때 뒤에 가서 탁 넘어뜨리고 바로 목을 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무는 그 가공할 만한 그 힘 가지고 딱 물어야 딱 물었다 뿌려. 그럼 죽는 거야, 바로. 숨통이 끊어지니까. 이게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있단 말은 그만큼 이 황충이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아주 무시무시한 놈이다. 그런 뜻이야. 사자같이. 그 다음, 여섯 번째. 가슴이 어떻다? 설흉갑. 흉갑이 뭡니까? 그러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듯이 흉배야. 가슴이 흉배. 가슴이 흉배. 그럼 에베소서에는 방패는 뭐라 그랬습니까? 뭐의 방패? 믿음의 방패. 신발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의 신발. 흉패는 뭐, 무슨 흉패? 뭐의 흉패? 그런데, 이놈이 흉패를 닦았다는 말은 아무도 이를 공격할 수 없는 자다. 그만큼 중무장을 했다. 안 그래도 무슨 놈이 쇠로 그냥 둘러버렸어. 그렇게 아무도 그들일 수도 없는 그러한 중무장한 강력한 놈이다. 일곱 번째, 꼬리에 뭐가 있다? 전갈과 같은 꼬리를 가지고 쏘는 활을 가지고 있다. 10절에서 10절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갈의 꼬리를 가지고 쏘는 활을 가지고 있다. 이 전갈 같은 꼬리에서 도구로 사람을 쏘는데 끔찍한 고통이 5개월 동안 계속된다. 그래서 너는 5개월간 일하라 하고 5개월간 기한을 줬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몇 개월간 일하라? 적 그리스도는 42개월 동안 일하라고 하나님이 아주 기가들 내줬어요. 권세를 줬어. 42개월 동안 네가 알아서 해. 네 맘대로 해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전갈도 5개월 동안 네 맘대로 사람을 괴롭게 해 하고 5개월 동안 권한을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이 날개를 가지고 있나 봐. 날개 소리가 굉장히 많은 말들이 막 한꺼번에 막 쫙 달리는 그러한 소리가 난다 그랬어. 이것은 이 황충이 달릴 때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공포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주 무서운. 그래,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예를 들어봐요. 진짜 이 땅에 남아가지고 황충이 막 날아다니고 사람을 막 쏘면 우리가 지금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분위기인지 몰라. 말도 못하는 공포의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마다 전부 다 쏘아가지고 5개월 동안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게 고통 속에 빠뜨린다고. 이게 황충의 난입니다. 황충의 환란. 그런데 11절로 넘어갑니다. 10절까지는 황충의 환란입니다. 저희에게 뭐가 있다? 저희는 누구고 임금은 누구냐? 이런 걸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저희에게 뭐가 있다? 임금이 있다. 저희는 누굽니까, 여기서? 황충이야. 황충에 임금이 있대. 그러면 황충의 임금을 또 이름이 있습니다. 뭐나? 첫째, 무지갱어의 사자라. 둘째, 그 무지갱어의 사자라 이름이 있습니다. 히브리 음으로는 아바돈이라고 부르는데 헬라 음으로는 이름이 아폴루온입니다. 히브리어는, 자,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가 나왔으니까 성경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헬라는 알파벳 하는 게 헬라어입니다. 아, 델타, 알파, 델타. 끝에 가서 이제 오메가.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말이야. 이스라엘어. 헬라어는 그리스. 뭔지 알겠지? 히브리어는 구약을 기록한 언어가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신약을 기록한 언어가 헬라어예요. 그 구약 시대 때 그 일들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글이 이 땅에서 히브리어라고 돼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가장 신약적인 의미를 가장 깊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헬라어로 신약을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으로 연구하여 이 신약을 연구하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한 아주 그 깊은 부분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 있다고 말해요. 헬라어로 성경을 연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 이 히브리어야. 이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바벨론 이렇게 되는 거야. 히브리어로 바벨은 헬라어로 바벨론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 이런 식이야. 아무튼 그런지 알겠죠? 그럼 지금 이 황충의 임금은 히브리어로 뭐다? 아바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바돈. 헬라어로 바꾸면 뭐다? 아폴론. 이 아폴론에서 뭐가 나왔나 하면 아폴로가 나왔어. 네? 아폴로 뭐였죠? 이 좋은 이름이 아니란 말이야. 나쁜 이름이. 성경에 있는 나쁜 이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름을 따가 사람들이 뭐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싫어하는 거야. 왜? 다른 신의 이름들이니까. 말하자면 부처 이름 따가지 뭐 하면 좋겠어요. 그런 식이니까. 그러니 아바돈, 아볼론, 이것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황충의 뭐다? 임금이다. 이게 누구냐? 저 그리스도예요. 그걸 알아요. 어디서 올라왔어요? 무지개에서 올라왔어요. 저 그리스도는 무지개에서 올라온 놈입니다. 이 황충의 임금 노릇 할 자는 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멸을 가져온다. 이 아바돈 그러면 파멸 그런 뜻이에요. 아볼루온 그러면 파괴자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걸 합쳐봅시다. 아바돈이요 아볼루온이요 그러면 파멸을 가져오는 파괴자다. 저 그리스도가 바로 그 놈이야. 파괴를 가져오는 파괴자야. 그래서 저 그리스도의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맞죠? 멸망의 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왕, 왕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작은 뿔 저 그리스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중에 저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하나가 황충의 임금. 그 다음에 저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하나가 아바도니오 아볼루온. 다시 말해서 파멸을 가져오는 파괴자 그런 뜻이다. 저 그리스도. 이제 이 저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옵니다. 성경이 나오니까 이제 계속 이제 저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는 계속 앞으로서 이제 계속 보는데 이 저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 결론은 뭐냐? 사단이 내려가서 뚜껑을 열 때 영계 파고 그때 올라온 게 아니야. 사실 그때는 황충이 올라온 거고 귀신들이 올라온 거고 저 그리스도는 그 전에 올라와 있어. 그래야 임금 노릇을 하나 그래. 다시 말합시다. 이거는 7년 대환란으로 말하면은 지금 뚜껑 연기 어딥니까? 후 3년 반 요 들어서자마자 요게요. 이건 잘 알겠죠? 근데 저 그리스도는 어디서 와야 됩니까? 7년 대환란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나와야 돼. 7년 대환란 시작하기 몇 년 전에 나와야 돼요? 30년 전에 나와 있어야 돼. 그래서 30년 기다렸다가 시작하지요? 이어가지고 지금 뭐냐? 33년 됐잖아. 33년 조금 넘었어. 33년 반. 우리 예수님은요, 33년 반에 십자가 지셨어. 저 그리스도 33년 반에 지금 황충의 임금으로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흉내내가지고 저 그리스도가 희한한 일이 있어요. 암살당했죠. 저 그리스도 예수님 것이 죽어.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저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을 해.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을 흉내내는 게 저 그리스도. 오늘 이제 다음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기 무슨 말이냐 가지고 오늘 다음에 저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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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